안녕하세요.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래, 더 맛있는 커피를. 커피 계약을 드릴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리아. 오늘은 올레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 네. 저희 뭐 잘 지냈어요. 계속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봤어요. 진짜요? 인기 많구만. 왜요? 행복함. 행복함. 감사합니다. 1탄이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2탄을 준비했는데 2탄은 아시아로 좀 더 넓게 봤어요. 중국 분이 진짜요?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엑소의 기운을 좀 담았다고 해요. 아? 중국 분이래요. 아, 모델? 아, 모델. 엄청 멋있어요. 잘생겼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잘생겼어. 원래 인터넷 쇼핑몰 출신인데 유명해져가지고. 아, 중국에서만 유명해요?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에서 엄청 워낙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좀 인기 좀. 오,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 계속 보게 되는 거. 어, 약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거 눈썹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 큰 눈썹이 너무 좋아요. 매력도 눈빛이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 약간 Thank you. Thank you, baby. Come on. Come to me. What's up? 닮은 것도 있고. 인정하는 거. 저는 중국 가요. 이런 느낌. 귀여워요. 완전 사진이랑 다르죠? 제 짐도 봐요. 우와. 이게 중국 예능에 나오는 장면인데. 오 마이 갓. 와, 여자도 예쁘다. 러브라인? 어. 여자 귀여워요. 나는 왜 계속 계속 보고 있다? 남자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 네. 어, 여자도 예쁘다. 여자 너무 귀엽다. 응. 그리고 이거 어, 좋다. 근데 저는 진짜 사진이랑 완전 다른 거 봤어요. 동영상 느낌? 그쵸? 어. 약간 너무 착하고 너무 얼굴이 부드럽고 눈빛도 부드러워서. 빛이도 좋아요? 아니면 이 영상? 저는 둘 다 좋아요. 왜냐면 그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영상 보시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모델이잖아요. 약간 눈빛 완전 바꿀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죠. 그쵸. 아마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연기 잘하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Next, please. Yeah, next. 귀엽다. No, hello, my hello, friend. Hello, who are you? Oh, I'm 1번. 1번 체크. 아, 역시. 원래는. 아니, 어떻게 맞았지? 이분은 일본의 네. 얼굴 천재 사카구치 아. 켄타로. 어, 이 사람이랑 진짜 닮았다. 어, 닮았어. 저번에 1탄에 나왔던 서강준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 봤다고 기억나세요? 닮았겠네. 진짜 닮았어요. 닮은 거. 눈 지금 린? 린? 아니요. 근데 애기 같아요. 완전. 네,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귀엽다. 이번에도 한번 영상이랑 볼게요. 네. 그쵸. Hello. Hello. 나도 똑같다. 끊기지마. 아니야, 너가 가만히 있어야 돼. 끊기지마. 랜드 호스 그냥 약간 하지마 어떤 비밀 알려줘. 울지마 울지마 그만. 너도 울어야 돼 빨리. 아 진짜 오 노 첫 번째 남자 보고 싶다. 네, 완전. 네, 진짜 그 딱히 본 스타일. 아니야, 이쁘다. 그런 느낌? 네. 현재까지는 중국 얼굴 천재랑 일본 얼굴 천재 누가 더 중국. 이분은 대만 얼굴 천재. 오, 그 사람도 잘생겼어. 웃음 되게 이쁘다. 이거도 이쁘다. 아,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아, 아, 나 이거 너무 보조개. 좋아요. 보조개? 보조개. 우리도 만들자. 주름으로 만들자. 연산 부탁드립니다. 네. 오예 오케이 야, 와봐 여기까지 와. 네. 웃음이 매력이다 완전. 오. 봐봐. 오 근데 일본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근데
잘생겼다. 슈퍼맨이 돌았다 여기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다. 괜찮다. 네.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띵디링디링. 기타 도칠 줄 알아요. 애기였나 봐.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 그래도 일본 최고. 네. 근데 네. 일본 사람보다 안 그래도 더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네, 네 2등. 일본 사람 미안해요. 귀여웠지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똑같은 그치. 역시 말랐네. 5. 네. 오, 많이 있구나. 어. 네 번째는 태국. 그거, 그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제스틴 비버? 여기 제스틴 비버? 어, 머리 스타일 때문에. 두 번째 사진에서 약간 한국 가수랑 닮아요. 어, 그쵸. 슈퍼 주니어 아니야? 그 최지원? 그쵸. 완전 닮아요. 완전. 너무 비슷해. 근데 여기는 제스틴 비버. 이분이 한국의 원빈을 잘한다고 하지. 아래요? 난 슈퍼 주니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마지막 사진 보면 약간 원빈이랑 더 조금 느낌이 있어요. 눈썹 때문에. 근데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서 보기 못해. 못 봐요. 여기 좀 달라요 느낌이. 그쵸? 목소리 잘못 들었지만 그쵸? 약간 저는 이런 시드한 남자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약간 어.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좀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있어? 않아? 어. 근데 약간 유럽 사람 어. 같다. 유럽 사람 같다 진짜. 어떤 나라죠? 대국. 대만. 대만. 아 대만. 이런 얼굴. 이런 얼굴 내 느낌? 네. 네. 잘생겼지만.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넥스트. 올려놨을 때 나 한국분이거든요. 아 진짜 오케이 좋아. 네. 잠깐. 아 잠시만 누구지? 나 콘서트 갔다 왔다. 갔다 왔어요? 네. 이거 뭐예요? 누구예요? 아스트로. 아스트로. 네. 차은우 씨. 마리아 씨는 차은우 씨인가요? 네. 누군지? 새로운 가수. 아스트로라는 어.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명해 요즘. 아 진짜? 어. 한국의 얼굴 찾는. 어때? 잘생겼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달콤한 남자, 꽃처럼 남자 싫은 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약간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옆에 있으면 뭔가 도망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치? 뭐 너무 잘생겼다. 근데 약간 뭔가 약간 매력적 아니에요? 제가 매력적 남자들이 더 좋아요. 저도요. 좀 더 남자답게? 네, 너무 스윗한 남자 아니고 좀 약간 약간 이렇게 빡! 빡! 어떤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니까 대만? 대만 남자보다? 사등? 그쵸, 사등. 근데 나는 이거 삼등. 왜냐면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왔는데 네. 좀 멀리 봤는데 그래도 어, 여기 다른다. 아 눈이 예뻐. 눈 이거 애교살이 예쁜 것 같아요. 그치? 약간 피곤한 느낌. 피곤해. 아 이런 거 좋아요. 남자 피곤하면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일 많이 했다. 갑자기 마리에 비해서. 루레나 씨 위해서 한번 번외를 한번 더 준비해. 역시 이거 뭐 아이고. 1등이죠. 너 똑같다. 그치? 너 똑같다. 저의 이 남자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이거 1등. 루레나 띠기거든요. 루레나 씨가 1탄에서 아 진짜요? 너무 웃겨. 그때 대박. 그때도 1등이었어? 어. 아니 완전. 어 진짜. 잘생기고 잘생기고 매력도 있고 약간 착하고 네. 다 있어요 다. 연기도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 연상연상 부탁드립니다. CF 영상 준비했거든요. 두 분이 나중에 강국우신 같이 CF 찍을 수 있잖아요. 어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연습 먼저 찍고. 오. 아우.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해. 안 돼. 더 맛있는 커피를. 커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전. 루카스나인. 따라오라.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나인. 구기압을. 오 웃음이 봤어. 너는 만들어주면 구기압 더 맛있을 것 같아. 루카스나인. 와 역시 1등. 얼레나 너의 생각. 1등 플리즈. 국가 순위로 1, 2, 3위 그러면 1위가 한국. 한국. 김동호 씨. 네. 2위가 중국. 송웨영. 송웨영. 3위가 저는 그 아스트로 가수. 아 보여줬어요? 저
저는 너는 1번. 그런가? 오늘은 그때 1편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네. 아시아 남자들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3파도 갈 수 있어요. 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눈이 즐겁지 않아요? 네, 네. 눈이 뜨겁고 잠 못 자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고 네. 여기 나온 얼굴 천재들 중에 한 명한테씩 하고 싶은 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요. 강동원 씨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한테 커피 만들어 주시면 저는 10만 원 드릴게요. 진짜 남자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남자다워요. 그리고 이 영상 보게 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댓글? 우리 알아야, 알아야 돼요. 서윤우 씨,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동산 옆에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버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버스도 부동산 부동산 버스도 그 버스 뭐지? 아 제가 드라마 몇 개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연기 너무 잘하고 되게 감사합니다. 남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매력적이도 있고 그래서 딱 저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연상 봤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노력해볼게요. 네. 처음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잘생긴 남자들 보게 되어서 되게 행복해요. 매일 봐도 돼요. 아니 진짜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유튜브 켜서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나랑 이렇게 찍게 돼서 되게 행복해요. 너무 베스트 친구니까 같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연상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 그리고 라이크 해주세요. 다른 얼굴 존재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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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시랩 시랩 공모 양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시랩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시랩만의 매력이 담긴 꿀잼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0만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평소 시랩 채널이나 시랩 출연자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랩이 했으면 하는 컨텐츠를 남겨주셔서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가끔 저희 제작진들의 출연도 희망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